지금 이런 경우에 일본 공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왔었는데 그걸 놓쳤고요. 차이런 선수가 지금 직접 보이지 않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션을 이용해서 일단은 일본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파울을 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신날 노래 선수가 실수를 했고요. 네. 차유람 선수. 일본 공이 직접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원 자, 쿠션 이용해서 맞췄고 다시 디펜스가 됐죠? 네. 그렇죠. 가려집니다. 2번과 6번 공이 가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강점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 쿠션을 이용해서 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강점이죠. 왜냐하면 4구들을 쳐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공의 포지션 플레이가 상단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하단으로 나왔거든요. 큐볼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야 네. 되는데 예, 그 안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위치. 여기서 6번 공이 이제 외래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5번 공입니다. 로렌. 야, 6번 공이 역시 6번, 네. 6번 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네. 6번 공이 없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런 네. 포지션이었었는데. 로렌. 현재 2대 0 뒤져 있습니다. 얇게 처리합니다. 네. 이제 로렌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테이블 컨디션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살아난 것 같네요. 예. 자, 여기서 문제는 7번을 넣는다 하더라도 8번의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콤비네이션을 칠 거냐 아니면 직접 칠 거냐. 아, 여기서 키스 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예요. 로렌. 네, 이거, 네, 이것이 뭐냐면 예. 8번 포지션 플레이를 너무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 넣을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공 넣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8번의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쉬운 공인 7번 공도 못 넣었다는 거죠. 물론 포지션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선 공은 넣고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공격권이 계속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은 먼 거리 차유람 7번 처리하고 쭉 내려오는데 자 너무 내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바짝 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8번과 큐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는데요. 자, 바짝 붙었어요. 네, 네. 완전히 붙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빗겨 쳐야 되거든요. 만약 그대로 정면에서 공을 치게 되면 파울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빗겨 치는 걸로 해야 파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수비를 가져가야 될지 네. 얇게 하면서 결국 사이드 포켓에 스크러치가 되고 만 차유람. 자, 이것이 이제 그 경험상으로 이제 좀 미스콘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경험에 의해서 좋은 여기서 스크러치가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쳤어야 됐을까요? 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찍어치기라든가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마세 종류 이런 종류의 어떤 구사를 했었어야죠. 기회를 잡았습니다. 로렌. 아, 저 끌어쳐서 예.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밀어치기로 가져야 되는데 정지샷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이런 것이 지금 샤넬 로렌 선수도 이제 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미스코네요. 너무 이제는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아, 예, 예. 정지샷 되고 말았는데 쉽지 않은 이제 마지막 9번 공이 되겠습니다. 네. 자존심이 센 선수예요. 이제 괌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령인데 네. 나는 괌이다라고 또 얘기도 한 로렌 선수예요. 그만큼 네. 승부욕도 강한 선수인데 네. 마지막 9번 공입니다. 9번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두 세트 뺏기고 이제 세 세트째, 3세트 때 한 세트를 따내오는 샤넬 선수 2대 네. 1입니다. 자, 그 어려운 공, 그 가깝게 붙어 있는 공인데도 두께 조정을 잘해서 그들이 약간 끌어치기로서 스크래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각도만 만들고 밀어쳤더라면은 스크래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인데 네. 끌어치기 하면서요. 네, 그렇죠. 예. 네. 처리를 한 샤넬 로렌. 자, 어차피 어쨌든간에 지금 차이런 선수가 실수에 의해서 지금 샤넬 로렌 선수가 지금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차이롬 선수가 이런 기회를 상대방에 주지 않고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예. 자넷니 그리고 네. 저 뒤쪽에 짧은 머리의 선수가 모니카 웹 선수입니다. 네, 모니카 웹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 다크호스예요 지금. 예. 예. 자, 서울에 있는 센트럴시티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7 우먼스 월드 풀컵 대회 8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지금 리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선전입니다. 로렌의 브레이크샷. 자, 공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1번 공이 보이는데. 보이는데 지금 넣을 수 있는 곳은 안 나오고요. 만만하게 보일 포켓이 안 보이네요. 야, 여기서 이제 차이롬 선수가 급하게 공격을 갖게 지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로렌 선수 브레이크샷이 좀 약해요. 네, 좀 파워가 좀 약합니다. 예. 많은 연습을 이제 필요로 하고요. 차이롬 선수는 여기서 신중하게 디펜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번을 콤비네이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아, 콤비네이션 넣어봤는데 네. 실패고 1번 공에 대한 수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그 뭔가 지금 차이롬 선수가 좀 마음이 좀 급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네요. 한 타임 좀 늦춰서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각도 조절 초반에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차유람. 로렌 1번 공 처리. 자, 2번 공도 보이죠? 네, 2번 공도 충분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6번. 6번에 가려서 지금 보이질 않네요. 바깥쪽 끝자락을 볼 수도 있는데. 로렌. 네, 끝자락 네. 보였습니다. 자, 또 3번 공이 보이질 않죠? 지금 로렌 선수가 포지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샷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샤넬 로렌 선수가 이제 프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선수 네. 같고요. 지금 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오면 안 되는데요. 거의 다 잡아놓고 네, 예. 이 고개를 뜰 채로만 건지면 되는데 네. 그것을 놓치고만 차유람 선수입니다. 좀 방심을 한 것 같네요. 두께 조절 약간 얇았습니다. 네. 차유람 지금 그 어려운 골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너무 방심하고 공을 쳤다는 거죠. 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때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공을 쳐야 되고요. 예. 공 하나하나 쉽더라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스크래치. 아, 이것은 스카이스 되면 다시 9번 공을 스포 포인트에다 놓고 예. 프리볼로 공을 쳐야 됩니다. 아, 이게 네. 정말 반전의 반전 그런 느낌. 예.